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대란, 이젠 패키징까지 영향, 반도체 PCB 대란 심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이 지금 패키징 사업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특히 반도체 PCB가 말하자면 인쇄 회로 기판인데, 이 인쇄 회로 기판 자체가 마무리 공정, 다시 말하면 패키징 공정에 사용을 하는데, 이 패키징 공정에 사용을 할 만큼 지금 물량이 빠져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수요가 폭증하면서 너무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물량 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한국 업체들도 이 품귀 현상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보시면 그 반도체 패키징이 이세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CSP 타입과 BGA 타입이 있는데, 지금 CSP 타입이 더 저렴한 것, 그리고 BGA 타입이 더 가격이 나가는 것인데, 이제 BGA 타입이 지금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별히 BGA 타입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진출을 속속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반도체 물량 폭증으로 패키징 사업까지 영향이 미쳤다 라는 것이죠. 지금 전례 없는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너무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폭증이 이제 후방 업체, 말하자면 패키징 사업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특히 패키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쇄 회로 기판인데, 이 인쇄 회로 기판을 통해서 이 안정성과 그리고 제품의 성능의 질까지 올려주는 이러한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회로 기판까지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격도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다 못하니까 이제는 물량 부족 사태까지 심화가 되면서 전례 없는 반도체용 PCB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 PCB 공급망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팹리스 업체까지 타격을 받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18일 날 반도체 패키징 업계, 지금 PCB 대란이 일어났으니까, 패키징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사양 칩 패키징에 쓰이는 기판의 공급 부족으로 관련 부품의 가격이 기존보다 40% 이상 올랐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SP 타입과 BGA 타입이 있는데, BGA 타입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BGA 타입이에요. 이게 기술력이 더 필요한 타입이기도 하고, 여기에 쓰이는 것이 보통 보면 CPU, GPU,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요즘 전기차,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등에 쓰이는 고성능 칩이 특히 나노수가 높아가면 높아가는 이러한 칩을 더욱더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미세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패키징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기존보다 가격이 40%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이제는 문제가 아니다. 물량이 아예 동나면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객사들도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비용은 얼마든지 치를 수 있으니 물량부터 일단 확보해 놓고 말을 하자 라고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팹립스 업체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왜 팹립스 업체가 문제가 생기는지 알수 있어요. 팹립스 업체라는 것은, 이 팹립스 업체는 설계를 해주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판매도 또한 하는 회사가 팹립스 업체입니다. IDM 업체의 대표적인 주자는 인텔이에요. 인텔 생각하시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인텔인데, 인텔은 설계도 하고 웨이퍼 생산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을 지금 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칩립스와 같은 경우는 설계만 해주는, 설계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팹립스가 지금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파운드리 부자에서 지금 패키징이 아예 안 끝나요. 패키징이 아예 안 끝나기 때문에 판매 단계로 지금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패키징이 끝나야 되는데, 패키징이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타격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OSAT, OSAT는 패키징 전문 업체.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패키징 전문 업체로 넘겼다가 편리스로 이렇게 넘기는 지금 이러한 현상들도 지금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국내 팹리스 업체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근 패키징 업체의 PCB 물량 확보의 기간이 평소에 6배나 늘어난 24주가 된다라는 지금 사실을 전달받았다. 지금 그래서 패키징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에게 줄 물건의 시간이 24주가 더 걸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달에 테이프아웃, 말하자면 파운드리로 설계를 통해서 파운드리로 물량을 주문을 넣었는데, 시제품 칩을 기판 문제로, 지금 기판 문제죠. 기판 문제로 오는 7월이나 8월에나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속이 새까맣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 반도체 기판인 PCB의 부족의 원인은 뭘까라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의 폭발적 수요의 증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고 있죠. 끝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 심리적으로 지금 아 나는 이제 소비해야 될 때야. 아난 물건을 사고 싶어. 물건을 많이 사고 싶은데 이제 물건을 사야 되겠어라고 지금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전자업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업계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지금 반도체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자제품을 하나를 사더라도 여기에 반도체 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 이것은 말 그대로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데 지금 반도체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패키징까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요즘 대부분 패키징은 세 가지 종류로 지금 나오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FC-CSP 타입과 FC-BGA 타입, Flip Chip Chip Scale 패키지와 Flip Chip Ball Grade Arrays 타입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플립 칩이 더 다음 그림이 더 좋네요. CSP 타입과 BGA 타입이 있는데 이 칩이 있어요. 칩은 이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파운드리 공장에서 지금 이게 칩이 만들어져요. 파운드리 공장에서 칩이 만들어지는데 이 칩이 만들어졌을 때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패키징을 지을 때 칩과 기판 사이즈가 비슷한 CSP. 말하자면 그 칩이 딱이 크기가 있는데 이칩 크기에 살짝만 더 크게 만드는 타입이 CSP 타입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같은 경우는 지금 CSP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Ball Grade Array 타입은 BGA 타입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보시면 칩보다 기판 사이즈가 훨씬 큰 BGA 타입이다. PC에 CPU에 지금 패키지를 넣는다. 말 그대로 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러한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더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반도체 기판의 공급 부족은 지금 현재 FC BGA 타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 보시면 FC BGA 타입, FC BGA 타입의 문제, 여기에 문제가 지금 생긴다라는 거죠. 특히, 이 기판의 수요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지금 FC BGA 타입은 미세한 회로를 여러 층에 적층을 하면서 면적을 모바일용으로 활용되는 플립칩 스케일 패키징 타입보다 넓게 만들어요. 넓게 만드니까 더 안정성이 있겠죠. 그리고 더 안정성을 요구하는 지금 칩에 이것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전기 신호 교환이 많은 고성능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칩 등의 패키징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자동차들도 마찬가지로 볼 그레이드 어레이 타입을 씁니다. 왜냐하면 진동도 많죠, 노출도 많죠, 이렇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BJ 타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기차나 아니면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자체가 지금 이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입니다.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인데 이러한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 고성능 칩의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 지금 이 회사들이 뭘 만드는 회사들이냐면 CPU나 GPU를 관련 있는 회사들이죠. 이러한 퀄컴은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니까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러한 반도체 기업이 FC BGA 기판의 수요에 급증하게 만든 원인이죠. 국내외 PCB 업체들은 지금 FC CSP보다 기술 수준의 고난이도가 있지만 수익성이 좋은 FC BGA 생산에 뛰어들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BGA 타입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SP 타입이 있고 FC 타입이 있습니다. FC 타입과 같은 경우는 그 칩의 크기와 이러한 그 인쇄 회로 기판의 크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SP 타입이라고 지금 적어져 있죠. 피치 사이즈가 0.8mm, 0.75mm, 0.5mm, 0.4mm. 이게 뭐냐면 그 칩의 크기에 살짝 비껴나서 0.8mm만큼 더 크다. 뭐 0.75mm만큼 좀더 크다. 이러한 형식이죠. 그리고 BGA 타입과 같은 경우는 피치 사이즈가 1.27mm, 1.0mm로 여기보다 훨씬 더 크죠. 그만큼 그 칩의 보호 기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CSP 타입은 거의 대부분 진출을 했어요. 진출을 했고, 이제는 BGA 타입으로 생산량을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급증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또 병목서 현상은 FC BGA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BGA를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요. CSP 타입도 마찬가지로. BGA에 몰리기 때문에 그 파장이 FC CSP 기판까지 이어져서 전반적인 반도체 기판 부족 현상까지 지금 올라져 가고 있어요. 또, 지금 반도체 기판의 부족의 원인이 뭐냐? 지금 엄청나게 큰 유니마이크론이 FC CSP 타입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공장이 두 번이나 화재가 났습니다. 언제? 작년 10월과 올해 2월 달에. 제가 이 영상들도 다 올려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반도체 기판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볼 그리드 타입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이 반도체 기판 부족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부족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FC BGA의 수요와 공급 예상치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2020년과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가 2627, 예, 수요 자체가 여기 보시면 공급이 지금 부족하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요가 더 많죠. 2020년부터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예상은 이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대규모 장비 증설이 없다면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게 된다면 2024년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이때와 2024년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수요가 공급보다 40%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다? 공장 신설이 필요합니다. 공장 신설이 지금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회사들도 여기에 속속 진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FC BGA 시장 더 돈이 되는 시장이죠.
FCBGA 시장의 강자는 누구냐? 여기 맨 밑에 적어져 있죠. 이비덴이나 싱코덴키, 일본 회사예요. 여기가 아주 강자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유니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대만의 업체죠. 여기가 불났었고, 지금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 대덕전자와 같은 경우는 여기 적어진 것처럼 아직 신규 공장이 완공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5,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이건 크기로 나오니까, 5,000제곱미터만 지금 적용이 돼요. 그리고 만약 신규 공장까지 하게 되면 7,500제곱미터까지 지금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뛰어들려고 하는 한국 업체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LG이노텍. LG이노텍도 지금 뛰어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LG이노텍과 같은 경우는 CSP 타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CSP 타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내에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사업 현황 그리고 기술 구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 뛰어들려고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으로 뛰어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기도 수요 확대를 대응을 하려고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부 로드맵을 만들어서 생산 능력 확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경계연 삼성전기 사장님은 지난 3월 달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업계에서도 이제 FCBGA 기판의 성장성을 고려해서 국내 업체들이 차세대 기판 주도권을 거머쥘 만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초고성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가고 있죠. 그래서 6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CPU나 GPU나 아니면 자동차용 반도체, 이렇게, 그리고 IT 기업, 이런 쪽, AI 쪽, 계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패키징 사업, 특별히 인쇄 회로 기판의 사업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투자를 해서 여기에 성장을 시켜야 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자립화, 그리고 자국의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의 유동성, 이러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PCB 및 패키징의 기술이 있는 국내 업체들이 급속도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반도체는 지금보다 더 많이 사용됐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림이 보여드린 것처럼 2024년에 이 수요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쇼티지가 날 정도로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40%나. 그러면 이 기회에 오히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업계 전문가도 생산 물량이 많은 국내 칩 메이커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패키징 업계의 유화적인 협력,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특히 조만간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마련할 정부도 반도체 후공정 공급망과 생태계 고도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를 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패키징도 하나의 반도체처럼 생각해서 몸통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패키징, 특히 그 인쇄 회로 기판, 그 중에 FCBGA 타입, 이 기판의 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 현상으로 지금 물건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